진짜 바쁘신데 어디 좀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아. 나도 말을 하래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지금부터 진짜 이재명 후보랑 있었던 일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이제 다니던 대학생 시절에 저는 이제 통학생의 정책위원장이라는 이제 간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과 후배들이 이재명 후보님이 중앙대 법대 8위학번이잖아요. 네, 저도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꼭 고시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대 법대 9위학번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 살면서 이재명 선배란 분이 있다. 아주 정의로운 젊은 선배님이신데 그 학생운동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상황이 어려워서 고시 공부를 빨리 해서 변호사가 돼서 민변 활동을 하는 분이다. 당시 법대 학생들이나 후배들 입장에서는 고시 합격하고 더 나아가 인권 변호사나 사회경제 약자를 돕는 분이 있으면 정말 엄청난 선망이나 존경이 그렇죠. 되었거든요. 한 번, 예. 그렇게 빨리 고시가 된 것도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제 법대 학생이시래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영래 변호사님 관련 네, 책, 네. 그다음에 조국 교수님이 쓴 책들이 있었었어요. 예전에 이제 진보적 법학 이론은 그런 책들이 생각나. 안경환 교수님 쓴 법은 사랑처럼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러던 시절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제 들은 거죠. 네. 이재명 선배님이란 분이다. 근데 이제 95년도에 과학생에서 이제 MT를 갔어요. 경기도 대성리였던 것 같아요. 대성리. 예전 MT 많이. 대성리. 여러분 대성리 뭐 그 저거도 마석, 강촌 그쪽으로 MT가 엄청 약수잖아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요. 네. 그걸 갔는데 선배님들이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다른 선배님 우리 한 10명 갈 테니 후배들이 저기 서로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잠은 못 자고 그냥 격려 방문하겠다 해서 오셨어요. 진짜로. 근데 10분 정도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8위학번 이재명 변호사였어요. 그 당시 변호사.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 바쁘신 분들이 선배님들 10분 찾아간 것도 고마운데 변호사들이 막 자기 잘난 척하고 돈 버니라 바쁘고 어디 가서 딴 데서 노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옛날 네. 선배님들 보면. 근데 후배들 그 경기도 구석진 곳에 먼 곳에 MT하는 곳에 한창 후배들 MT장 목고지라 그랬잖아요. 그 찾아오셔갖고 학생회장이 누구냐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3학번 지금 변호사라고 하는 박홍식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 네. 중앙대 법학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분하고 최고학번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91학번인데 학년으로 5학년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이 안 되고 조금 더 학교와 학생들 위해서 일을 하려고 둘이 나와라 했더니 우리 둘이를 이렇게 술 한잔 따르면서 엄청나게 격려를 해주셨던 네. 기억이 나요. 아주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근데 그럼.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이름만 들었는데 네. 경기도 대성리 대성리 강촌이지 약간 아무튼 그 부분인데 제가 한 150명 MT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과에 학생이 많으니까 한 학년 나 110명이었거든요. 누군지도 서로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다 와야죠 오니까. 근데 거기에 선배 10명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후배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쟁하자 좋은 법학도가 되자. 그래 나라가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고 과 네. 학생회장하고 최고학번 자네가 총학생에서 일하고 있다는 안진거리군 하면서 이렇게 악수도 해주시고 술도 따라 응원도 해주신데 너무너무 그 훈훈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부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죠. 그걸 저희가 뭐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의견이 갈리고 정견이 갈린 건 가족 간에도 심지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없는 사실로 그 사람을 마치 악마하고 무서운 사람이고 뭔가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학교 다닐 때부터도요. 이상동 교수도 증언하잖아요. 네, 똑똑하고 네. 정의로운 학생이었다. 그 동기들, 8위학번 동기들, 83, 84, 85 후배들 다 그렇게 동기 재미영이 형 진짜 열심히 살았다. 대단하지만. 네, 네. 그리고 학생운동, 학생회 하는 동기들, 후배들한테 늘 미안해하고 고시공부 먼저 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 되자마자 조용래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뭐 박원순 변호사님 같은 당시 유명한 인권 변호사님들을 네, 네. 뒤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 시민운동까지 하게 되신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처음에 만났던 에피소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또 교류가 있었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본격적으로 만난 건 2000년도에 총선 연대
이태원 동네 총선에 낙선운동 기억나시죠, 여러분? 2000 이제 혹시 기억 안 나는 분도 있겠지만 언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2000년도에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시민단체 총집결에서 이 2000년 총선연대등 걸 만들고 당시 그 이제 한나라당 네. 국민의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네. 예, 예. 그러니까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당시는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나라당. 이놈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낙선운동을 전개했어요. 네. 근데 성남에서 이제 총선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이재명 변호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남 쪽에서 성남 총선연대도 뿌리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시더라고. 저희들 또 불러서 아니 이제 총선연대 활동 어떻게 하는 거냐, 계획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성남까지 가가지고 2000년 총선연대, 2004년 총선연대 이렇게 두 번의 총선연대를 굉장히 크게 낙선운동했었거든요. 제가 두 번 다 갔던지 최소 한 번은 갔어요. 성남에 갔더니 직접 이제 저를 맞이해 주시면서. 당신은 성남 시민의 모임 집행위원장. 성남 쪽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 변호사인데 거의 이제 박원순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나 조희연 교육감이 참여연대 만들어서 올인했던 것처럼 올인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과선배기도 했고, 그렇죠. 존경하는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제 나랑 같이 나는 서울의 참여연대에서 네. 내가 좋아하는 15년도에 저에게 격려해주고 MT까지 따라와 주셔, 술 따라 주셨던 그 선배님은 성남 시민의 모임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나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 참여연대 활동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아 성남에는 이재명 선배가 있다. 서울에는 나는 아주 부족한 비하지만 안진걸 있다. 여러분 고시 열심히 해서 인권변호사가 되거나 혹은 판검사 되거나 만약 고시가 어렵다 싶으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빨리 시민단체로 와라. 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시민단체 와서 법률을 무기로 네.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입법운동을 할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었고요. 세 번째도 이제 오다가다 봤어요. 봤는데 세 번째는 2008년 이제 촛불집회 때.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이 네. 되자마자 한반도 대운한다 그러고 국경의 밀산 쇠고기 30개월 이상도 지금도 여러분 30개월 미만만 소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안전하게 먹고 있잖아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특정 연물지까지 있는 쇠고기까지 묻지마 전면 개방한다 했을 때 이제 범국민적 운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촛불집회 실무자였던 거예요. 이제 참여연대 간부가 돼가지고 네. 막 신호를 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뭐 이제 정치도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랬던 분이 맨날 와보면 광화문광장이랑 청계광장에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기도 바쁘시고 뭐 성남시장으로 나간다는 소문도 들리시고 진짜 바쁘신데요. 어떻게 좀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말을 하래요. 아, 예. 여러분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네, 안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와 인연을 제가 어디서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번에 제가 쓴 되돌아보다 이 책, 그러니까 이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의 일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님과 인연이 여기서 잠깐 말하고 그다음에 정봉주 TV에서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27년 인연이 있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 한번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 좀 짤로 돌리겠다. 꼭 해달라 그래갖고 조금 길었으면 여러분 양해 구하고요. 자, 광화문 얘기하시죠 그럼. 예,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부터 좀 더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왔더니 민변 변호사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가장 자주 우리 촛불집회에 시민 함께해 주시고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너무나 광폭하게 탄압하고 괴롭히고 뭐 시민들 사찰하고 그랬거든요. 그거에서 열심히 맞서서 싸우는 투쟁하는 거리의 변호사였습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거리 변호사 유명했잖아요. 그 못지않게 그게 이제 세 번째 강렬한 만남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국회에 이제 뭐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를 확 줄이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네 번째 만남은 국회를 갔는데 정론관에 네,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이 어느 날 되계셨어요. 아~ 제가 순서는 이제 약간 착각할 수 있어요. 맞아, 부대변인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부대변인이 되셔가지고 또 열심히 또 뭐 활동하시고 뭘 발표하고 계시더라고요. 내시고, 그러니까 제가 촛불집회 전에도 봤을 수도 있고 촛불집회 후에도 국회 봤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순서는 좀 헷갈리는데 작년에 만남은 정론관에서 네. 민주당 입장을 발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뭐 규탄하고 문제제기.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 악법 막 만들고 4대강 이기기하고
언론 장악하는 나쁜 일 했잖아요. 여러분, 네. 불법 민간 사찰하고, 요것도 보세요. 어? 국정원에서 당시에 평화 참여했는데, 심지어 반값등등 운동하는 저 같은 사람도 사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권에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네 번째. 네. 아, 정말 저분은 변호사로도, 성남적인 시민운동가로, 그 다음에 08년 촛불 집회 때 거래 변호사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으로 변신하셔도 정말 열정적이 열심히 하는 거. 그때 이제 정동관 복도에서 만났어요. 정동관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딱 발표하고 나왔는데 저를 봤어요. 어? 근데 제가 그때 참여연대 팀장이 있거든요. 어, 안 팀장! 너무 열심히 해야 돼. 반가워요. 이렇게 해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렬한 장면이 이제 네, 네. 그렇게 네 번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렬한 장면은 성남시장을 하실 때 네. 전국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바로 저거다. 와. 저렇게 해야 된다. 기초단체장은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물론 이제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비판할 점도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하는 시민들을 한 30명을 데리고 성남시에 전격적으로 방문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가 길어지니까 식당으로도 옮겨가지고 거기서도 밥 먹고 소주 한잔하면서 간담회했는데 거의 밤 12시까지 진지하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자치 많은 후배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네. 준비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실력으로 성과로 유능함을 당시 보여줬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성남시장님을 하다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셨잖아요. 네. 그 전에 경기도지사가 되지는 무슨 일이냐. 2010년 촛불시민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아, 제가 촛불시민혁명 대변인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2차 촛불집회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가늠이 안 됐어요.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2차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 했고요. 2016년 10월 23일입니다. 네. 10월 29일입니다. 첫 촛불집회가. 근데 그날 이재명 시장님이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오신 거예요. 청계광장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일반 시민들만 올라와서 분노의 발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서 집행부들이 모여가지고 노회찬 전 대표님 오셨고 박원순 시장님 오면 박원순 시장님 왜냐하면 앞으로 집회 장소를 그쵸,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님 세 분은 시민의 대표로서 발언을 시키자로 전격 합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지지를 받았던 세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회를 키우면 키웠지 논란이 안 되는 좀 논란이 있는 정치인 올라가면 막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내려와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님은 아주 중요한 행정이 있어서 못 오신 거예요. 오실 줄 알았는데 네, 네. 대신에 그래서 두 분이 올라갔어요.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하고 노회찬 당시 경희당 의원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이 올라갔는데 두 분 다 명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명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이재명 시장님 연설이 더 화제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이다 연설. 그래서 그게 그날 1차 집회가 화제가 되고 이재명 시장님의 연설이 또 화제가 되면서 2차 집회에 훨씬 많은 1차 집회 때 3만에서 5만 명이 온 걸로 됐는데 촛불시민 2차 집회는 20만 명이 모인 걸로 과방은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제가 본 거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박스에 구멍을 뚫자 손잡이 그 박스에 구멍을 뚫어 훨씬 가볍잖아요. 한 40%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택배 노동자, 마트 노동자 우리 일반 국민들도 훨씬 생활이 편해지고 노동도 편해진다. 열심히 캠페인 했어요. 택배 과로사 근절 캠페인하고 병행해서 근데 그걸 보고 갑자기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내가 하면 좋겠는데 안진걸 소장이 시간 되면 경기도 한 번만 와주세요. 네. 왜 저 시간 되면 꼭 한번 갈게 그랬더니 왜 언일이시냐 그랬더니 아니 요즘에 내가 정말 생활 속에서 시민들을 돕고 노동을 존중하는 정책을 좋아하는데 택배 노동자들 존중하고 과로사 근절하고 박스에 손잡이 설치하는 캠페인 너무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가져왔거든요. 갔더니 그걸 엄청 응원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사진도 본인이 직접 들어보고 이재명 후보님과 있었던 인연을 27년 나중에 임세현 대변인 게스트 없을 때 다시 한번 자세한 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제 인연은 마무리합니다.